자, 문화예요. 단원이 틀려요. 문화에 대해서 봅시다. 문화의 정의예요. 문화가 옆에가 있네요. 문화는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어요. 예술과 관련된 거 우리 문화라고 그러고요. 교양 있고 세련된 생활 방식, 문화인, 문화시설, 문화생활 이런 걸 문화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에는 한 사회의 공통된 생활 양식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의 문화다. 한 사회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다. 한국 문화, 전통 문화, 음식 문화, 천성년 문화처럼. 좁은 의미랑 넓은 의미의 문화를 봤어요. 문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면서 만들어 온그 사회의 생활 양식 전부를 갖다가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 볼게요. 문화에는 물질하고 비물질 문화를 합합니다. 물질 문화가 있고요, 비물질 문화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랑 기술을 얘기해요. 도구나 기술을 물질 문화라고 그래요. 옷이나 집이나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물질 문화라고 그러고요. 비물질 문화는 뭐예요? 이런 사회 질서 유지랑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제도, 그죠? 이런 것들. 또는 행위의 기준, 그러니까 사회 제도 같은 거야. 법, 예절, 관습을 우리는 제도 문화라고 그래요. 관념 문화. 인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요. 방향을 제시해줘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정신적 창조물. 관념 문화라고 그래요. 학문, 종교, 예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관념 문화다. 알았죠? 그래서 비물질 문화는 제도 문화랑 관념 문화가 있다. 제도 문화에는 법, 예절, 관습이고. 관념 문화에는 학문, 종교, 예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관념 문화다. 자, 문화의 특성이 있어요. 문화는 보편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자. 문화의 보편성. 자, 보자. 이걸 보든가 책을 보든가 그래. 응? 결혼식, 장례식, 이거는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에요. 보편적으로 다 있어. 결혼식 다 해. 장례식 다 해. 조금씩 방식만 틀릴지 다 있어. 문화에서 보편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인간의 신체 구조랑 사고 능력이 어떻게 유사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문화의 보편성이 나오는 거야. 이유. 그죠? 보편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요거다. 문화의 다양성. 결혼식이랑 장례의식은 다 있는데요.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죠? 좀 틀리잖아요, 방식이. 그지? 그게 바로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틀려요.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의 특성이 뭐다? 두 가지다. 보편성하고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 암기하세요. 하나하나 쌓여가면 헷갈려져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가 보편성. 그 다음에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 사회마다 다양한 모습의 문화가 나타나는 걸 다양성이라고 해요. 문화의 특수성이 뭐냐? 인간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 틀려. 사회적 상황이 틀려.
그래서 나름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 왔어. 그죠? 그래서 다양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문화의 속성.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건 특성이 아니에요. 속성이에요. 속성은 뭐가 있다? 다섯 가지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해요? 공유해요. 우리는 다 공유해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공유성이라고 그래요. 구성원 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공유했기 때문에 얘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공유성이라고 그래요. 학습성. 문화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뭐를 통해서?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성이라고 그래요. 축적성 볼게요. 한 세대의 지식하고 경험이 뭐를 통해서? 우리 상징체계, 우리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문자, 기호, 몸짓, 인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문화를 전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상징체계예요. 문화는 상징체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요. 또 어떻게 돼? 발전돼요. 축적된다라는 거야. 그지? 더 발전을 한다라는 거야. 쌓인다라는 거야. 그죠? 변동성. 문화는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 새로운 문화 요소의 발명, 발견, 외부 문화가 전파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계속 변해요? 그죠? 변하죠? 맞아요. 전체성. 각각의 문화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자료 1번 볼게요.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한번 나와요. 공유성.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례를 보는 거야. 사례를 보는 거야. 공유성.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뭐를 보내? 함을 보내요. 결혼할 때, 함 사세요 이러잖아. 오징어 뒤집어 쓴 사람 오잖아요. 그죠? 신랑집에서 함에다가 보석도 넣고, 응? 무슨 옷 같은 것도 넣고, 응? 옛날 같으면 옷감을 넣었을 거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응? 비단 같은 거. 왜? 그 비단으로 결혼식 때 와서 좋은 옷 만들어서 입어라 라는 거야. 요즘은 옷감이 안 중요했지만 옛날에는 옷감이 중요했어요. 그죠? 그걸 옷 만들어서 입었잖아. 그지? 맞잖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야. 또, 시험, 우리 수능. 수능을 보면 어때요? 사촌이, 사촌 조카가 수능을 봐.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거 보내줘야 되겠지? 그지? 엿 같은 거. 그지? 왜요? 너 모름? 너 한국 사람 아님? 함하고 엿을 몰라? 합격하라고. 파리바게트 합격엿, 수능 합격엿 이런 거 팔어. 파리바게트 합격엿. 이게 다양하게 팔잖아. 합격 소망엿. 엿이 어떻게 딱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그지? 응? 미신이에요. 미역국은 미끄럽잖아, 그지? 미끄러진다고 그래, 시험에,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험 볼때 미역국 안 먹어요. 안 먹고 가요. 엿 먹고 가요. 알았죠? 알겠니? 학습성. 젓가락을 사용해 음식 먹는 법을 배워요. 우리 젓가락질을 배우잖아요. 어디서?
어린이집에서. 그죠? 우리 설날에 뭐 해요? 세배해요. 세배하는 것도 배우고 젓가락질을 배워요. 그죠? 축적성. 기술의 발달로, 그죠? 휴대전화에 통화 기능 이외에 뭐가 새로운 기능도 추가됐어요. 원장님, 처음에 원장님 대학생 때는요, 전화가 처음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전화만 됐었지? 근데 문자도 되는 거야. 응? 문자도 되는 거야. 문자 되는 거 대단한 거야. 응? 그러더니 문자도 칼라로 되는 거야. 흑백이었는데 대단한 거야. 이건 대단한 거야.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게임도 되는 거야. 그치? 게임도 되는 거야. 대단한 거야. 이런 건 그치? 대단한 거야. 자, 변동성 볼게요. 원래 소금에 절인 백김치 형태였던 김치가, 우리나라는 원래 고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추가 들어와 가지고 뭐예요? 빨간 김치가 됐어요. 빨간 김치가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고춧가루가 없으니 씨, 그지? 당연히 김치가 하얗겠지, 그지? 임진왜란 때 들어왔나?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또는 만주에서도 있었대요. 또그 전에는. 전통 한복을 생활 한복이 됐죠? 맞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전통 한복도 있는데 전통 한복은 어때요? 이 데님 메고 막 이러는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애들 거는 칙칙이 칙칙 또는 고무줄, 그지? 딱 맞죠? 똑딱이 단추 형식 이런 거. 남자 여기 원래 이렇게 펌퍼짐한 거를 이게 끈으로 이렇게 이쁘게 매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전통 한복, 생활 한복, 전체성 볼게요. 인터넷의 발달이 뭐요? 인터넷만 발달하면 되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뭐요? 정치에도, 경제에도, 교육에도 이런 사회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이 미치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전체성이라고 그래요. 각각의 문화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전체성이다. 그죠? 쉽지요? 문화의 속성.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잘, 아까 저쪽에 예도 있죠? 예. 그죠? 속성의 예도, 그죠? 잘할수 있어야 되겠어요. 문화 이해의 관점하고 태도를 볼게요. 총체론적 관점을 볼게요. 문화 이해 관점. 문화 현상을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다른 문화 요소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폭넓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그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런 여러 분야, 문화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넓게 이해하려는 관점이 총체론적 관점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죠? 여러 번 읽으면 돼요. 상대론적 관점.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해하려는 게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비교론적 관점. 문화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보편성도 보고요, 특수성도 보려는 거예요. 문화의 비교를 통해 다른 문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문화의 특징도 더잘알수 있게 된대요. 그죠? 상대론적 관점이냐, 비교론적 관점이냐, 총체론적 관점이냐, 구분을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지? 무슨 지금 계속 어려운 한자로 된 단어들이 나와요. 잘 해보세요. 문화 이해 태도 볼게요. 문화 이해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어요. 자기 문화에 비추어 다른 사회 문화를 뭐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회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하고 주체성은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해요. 우리나라는 통합이 돼. 그렇지만 단점은 뭐예요? 다른 사회와 원만한 교류가 되겠어? 다른 나라가 우습게 보이는데 그 나라랑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나? 안 되죠? 원만한 교류가 안 돼요. 뭐가 될수 있어요? 국제적 고립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나칠 경우에는 문화제국주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문화제국주의. 한 사회가 다른 사회에 자신의 문화를 강요해요. 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현상이 뭐예요? 문화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가 우리 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게 문화제국주의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봤어요? 문화 사대주의 보자. 자료 2번부터 볼까?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세계 혐오 음식을 선정해 발표했어요. 1위를 차지한 게 마유주예요. 말젖으로 만든 술이에요. 말의 젖으로 만든 술이에요. 2위는 하칼이라는 건데요. 상어 고기를 숙성시킨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홍어 비슷한 거겠네. 그지? 응? 아이슬란드의 음식이에요. 이러한 언론사의 발표가 다른 문화의 환경적,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성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는 마요주 먹는 애들이랑 하칼 먹는 건 되게 미개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제시된 사례는 미국의 언론사는 자기 문화를 가장 우월하다고 여기고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국가 간 이해와 협조를 저해해요. 국가 간 이해와 협조를 저해해요. 국제적 고립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죠? 저런 짓 하면 이한 언론사에 이것은 놈만 욕먹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욕을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는 맹목적으로 수용해요. 우리 미국 문화는 맹목적으로 수용해요. 여기다 영어 쓰고 다니면 막 기쁜 거야. 그지? 뭐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문화는 되게 낮게 평가하는 태도가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예요.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자기 문화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 거 너무 우습게 하니까. 그죠? 문화 사대주의 볼게요. 천하도예요, 천하도. 천하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원 모양의 세계지도예요.
중국을 지도 중앙에다 놨어요.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세계고요. 이게 세계의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조선은 주변에 이름만 적어 두었어요. 중국에 대해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크고 우리나라는 작은. 여기 중국이라고 써 있지? 맞아요? 중국이라고 써 있어요. 천하도 한번 찾아볼게요. 천하도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흑백이라서 그렇지, 맞죠? 똑같은 거죠? 이것도 똑같죠? 비슷한 거죠? 이거 다 똑같이 생긴 거네요. 이거 정도인가? 예전에 찾았던 게 이건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조선이라고 쓴 건가? 빨간 것들이 나와요. 좀더 자세한 걸 볼까요? 화질이 더안 좋네요.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요게 조선이라고 쓴것 같아요. 뭘 보인다고?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대의 신화의 예를 응? 취하는 거야. 문화 상대주의 볼게요. 한 사회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입장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장점은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단점은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생명,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돼야 되죠. 이런 것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존중돼야 돼요? 안 존중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볼게요.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명예살인 시기 나요. 뭐그 동네에서 뭐 사람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거. 돼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해가 되면은 안 돼요. 그저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보편적 가치 같은 거는 그저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문화 상대주의의 단점에서 나왔던 거야. 문화 상대주의 볼게요. 이슬람교의 경전이 바로 쿠란이라는 거예요. 쿠란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거를 금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 초기 이슬람교도가 살던 건조 지역에서는 축축하고 시원한 그늘을 좋아하는 돼지 사육이 어려웠어요. 당시 부자만 먹을 수 있던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평등을 강조해, 이슬람교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는 이슬람교의 정신과 맞지 않아요. 치사하게 그거 혼자 먹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이유가 돼지고기가 신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알았죠? 이슬람교의 규범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슬람교는 이 쿠란을 되게 믿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죠?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시된 내용과 같이 한 사회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입장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우리 뭐라 그래요? 문화 상대주의다.